또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교재는 사실 이 교재는 너무너무 쉬워. 어? 여기 틀릴 건 없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까? 신경 써서 하세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X 표시했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 표시됐는 것들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 드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부하고 왔죠? 네.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이 꼭꼭 복습 잘하는 거 선생님이 크게 칭찬합니다. 오케이. 13. 그래서 지금 새로비가 선생님 봤을 때 스펠링이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일단 가르쳐 주고 있어. 어떤 글자들이 어떤 소리가 된다 이거를 네가 앞으로 뭐 family 같은 이런 긴 단어들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family 같은 거를 외울 때 family 이렇게 하면 x야 x. 어떻게 그렇게 외워? 소리가 family 이런 소리 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당연히 이거야 이거. 후에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미 되겠지. 어? 을 소리 나네? 어, 이 소리? 어? 아인가? 어? 이상한데 생긴 게? 아 맞다. Y도 이 소리 낼 수 있지. 그래서 family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걸 family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응? 안 돼. 그래갖고 무슨 영어를 공부합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are these?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얘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쵸. 자, 틀리도 상관없어. 혼나면 돼, 그냥. 다음번에 안 틀림. 선생님이 좀 무섭게 가르쳐 줄 때 있죠. 그쵸? 그거는 네가 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틀리지 말라라고 충격요법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틀리다니.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음번에 뭐, 당장 틀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한다? 다섯 번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다섯 번이 지났는데도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틀리면 그때부터는 딱 밤이야. 자, 그래서 맞든 틀리든 자신감 있게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those? 일 것 같다? 보겠습니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땐 뭐라 그런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그것들은 방망이들이네요. They are bat. They are bat. 조금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볼까요? They are bats. 뭐래요? They are bat가 아니고 they are bats 이러죠. They are ba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se? This가 아니라 these야. 구분의 this하고 these는 달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They are tops. They are tops. They are tops. 오케이. 그 다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새로비가 what이 무슨 뜻이고 where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how가 무슨 뜻이고 when이 무슨 뜻이고 why가 무슨 뜻인지 구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어, 후 빠트렸네. 후. 이런 거. 오케이. Okay. Y는 무슨 뜻이야? Y는 자, 이거는 좀 많지 외워야 될 게.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몇 번 설명할 예정이다? 여덟 번 설명할 거야. 근데 아홉 번째 문은 그때부터 딱 밤이야. 자, Y는 왜야? 왜? Why? 왜? Why? 왜? 알겠습니까?
난 후는 누구죠? 누구?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I am 유세롭. 됐습니까? Who는 사람이 누군지 정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그럼 What은 그거랑 비슷한데 좀 달라. What은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야. What is this? This is a desk. Who are you? I am 유세롭. 전부 다 무슨 씨로 대답하느냐 하면 전부 다 그렇죠. 이름 씨로 대답하는 거야, 둘 다. 근데 who는 사람의 이름이 궁금할 때 쓰는 거고 what은 뭐 정체가 궁금하거나 또는 무엇인지 궁금할 때. 그 다음에 where가 보입니다. 좀 더 또박또박 쓸게요. where. where는 어디입니다. 이거 어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똥 싸는 중인데? I'm in the bathroom. 화장실 있어요.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화장실 있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Who are you? 너 누구야? Where are you? 그러니까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붙여서 해야 돼. Where are you? 이런 식으로.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가 뭐라고? Where are you? 됐습니까?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은 언제야? 언제? When do you get up?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네가 해.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몇 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o to school? 언제 학교 가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어떻게 가니? 학교 어떻게 가니가 뭐라고? How do you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is? Where are you? How do you go to school? When do you get up? Why are you sad? 왜 슬퍼하니? Why are you sad? 왜 슬퍼하니? Why are you sad? Who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였고요. 앞으로 일곱 번 남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 자, 그래서 What are these가 그래서 뭔 뜻이었더라? What are these가?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였죠. 됐습니까? 자, these. these의 뜻이 these부터 할까? these의 뜻은 이것들. 그럼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있겠네. 이것은 뭐예요? this. this죠.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거. 됐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야. 이게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차이점은? 개수의 차이죠. 두 개 이상이다. 한 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is는 비동사 한 개니까 this는 비동사 뭐랑 써요? this am이야? this is야? this are야? this is라 그러죠. 한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죠. 하지만 these는 여러 개니까 are랑 같이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뜻은 귀에 딱쟁이 앉겠다. 그치? 몰라요? 또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야. 맞습니까? 이다란 뜻이다. 또는 있다란 뜻이 있고 종류는 뭐가 있다? I랑 같이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그 다음에 you나 여럿이랑 같이 쓰는 you, are. 이런 것들을 비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뜻은 MR is. 내가 다음부터 이제 수업할 때 MR is 밑줄 보고 얘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뜻이 뭐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뜻은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뜻이 정해졌을 텐데 이다야 있다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These are 하고 are these를 비교할 거예요. These are these? These are these? 1번과 2번이 있어. These are these? 둘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These are these? 그래서 are these 뒤에는 뭘 붙일 수 있다? 물음표를 붙일 수 있고 시험 칠 때 물음표 안 쓰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틀린다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are는 이것들은 뭐뭐이다 할 때 쓰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것들은 뭐뭐이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은 뭐뭐이니? 라고 묻는 말이 필요하니까 these are를 뭐로 바꿔놨다? are these로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뭐하는 말이 됐다? 묻는 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what의 뜻은 무엇이고 are는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 묻는 말이니까 in이고요. 무엇이니? 무엇은 이것들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를 잘 몰랐죠. 됐습니까? 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개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개를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답도 한 개에 대해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 치자. 뭔가 한 개가 뭔지 궁금해서 What is this? 라고 물었어. 이거 뭐예요? 이랬더니 그거 알고 봤더니 방망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래? 얘 대신에 뭘 써? 이렇게 얘기하죠.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몇 개일 때 쓰는 거야? 한 개일 때 쓰는 거고 the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여러 개일 때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물건한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these잖아, these. 이거잖아, 이거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it is도 아니고 these are도 아니고 they are 그 다음에 이거 bat의 뜻은 뭐고 방망이고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여러 개니까 이렇게 s를 써서 방망이들 they니까 여러 개니까 are 썼고 여러 개니까 bat가 아니고 a bat도 아니고 bat를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반복되는 똑같은 겁니다. What are these? They are tops. What are these? They are robots. 전부 다 특징은 여러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여러 개니까 it이 아니고 they이고 they니까 they is가 아니고 they are가 왔다는 공통점들이 있죠. 오케이.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였고? 로봇이고 어떻게 쓰면 되죠? Okay, 얘 소리가 뭐? Raw. 얘는 bot. Robot. Robot. Okay, 그 다음에 얘는 로봇이고요. Robots.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Robot. Okay. 뭐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B-O-L-L-S. 그래서 발음은 balls. 안녕. 됐습니까? balls. 오케이. 이게 뭐야? all is all. all. A가 특이하게 자 A, L, L은 O A가 원래 A, E, A, 어 소리를 냈는데 O 소리는 원래 안 갖고 있어. 근데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All이 되는 거 All. 그러면 이건 뭘까? K 이게 뭐였어? Ball이었지 Ball. 이게 All이었지 All. 그럼 이건 뭐겠어? Call이지 Call. 어? Okay. A, L, L은 all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새로미는 이제부터 올 때 공책을 하나 들고 와야 되겠다. 그 공책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쓰기 연습한 거 나한테 보여줘.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dolls 쓰는 방법은
그렇죠. 얘는 옵니다. Dolls. Dolls. 오케이. 그 다음에 doll이고요. Doll. 그 다음 일단 소리부터 내주세요. That. That 쓰는 법은 B A T. B A T죠. 그러면 A가 내는 소리는 A, E, A, O 중에서 뭐 됐죠? 에가 됐죠. 아에 이에 에. That. 어에 이는 이가 내줍니다. 이나 이에가 어에 이에 에 소리. 그다음 에는 아에 이에 에 소리. 그다음엔 ball 쓰는 법은 오케이. ball. 항상 볼이죠. 볼. 여기다가 그냥 S만 하니까 공들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냥 S 볼에다가 S만 붙여서 공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top 쓰는 법은 top죠. 그러면 O가 뭐 됐어요? 그러면 top이야? 물론 영국 사람들은 top 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top이야. 오가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오아오 중에서 아가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아가 됐다 생각하고 영국 사람들은 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top. 오케이. 그다음 tops. 오케이. 뭐 즈 할지 쓰 할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네가 지금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드니까. tops 쓰는 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씨에 S 붙이면 여럿이 됩니다. 다음 this 쓰는 법은 th. 오케이.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문다 생각하면 돼. this. 됐습니까? th는 th 또는 th 소리가 납니다. 항상 혀를 살짝 물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들은 these 쓰는 법은 그렇죠. 발음은 this하고 비슷하지만 these. th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혀를 살짝 물고 소리 냅니다. 뭐라고요? these. these. 오케이. 그 다음 what. 누구라고 물어볼 때 뭐였더라? who. 왜는 왜 why. 언제는? 언제는 when do you get up? 오케이. 어디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그 다음에 어떻게는? 어떻게는? How do you go to school? 너 어떻게 지내니? 가 뭐야? How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로써 두 번째 설명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보이네요. What is your hobby? Hobby. B하고 D하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5학년이. Hobby. What? 그 다음 bat. Bats. 오케이. 좋습니다. 패드하고